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세안대학교의 경찬인장학과의 박상진 교수입니다. 먼저 우리 세안대학교 경찬인장학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, 감사드리고요. 먼저 저희는 그 경찬인장학과는 학과 특성상 그 경찰 공무원 입직을 목표로 그 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그에 이제 걸맞는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제복을 착용을 합니다. 이 제복을 착용하는 이유는 그 학창시절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그 경찰관으로서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. 이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경찰관에 대한 직업의식을 해나가고 이 직업의식 고취를 통해서 본인이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그런 그 목표의식, 그 의욕, 그거를 이제 돋보아 주면서 이제 그 경찰관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제 더 빠른 시간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제복을 착용하는데요. 그럼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서울에 그 위치한 그 대학은 아니지만 지방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그 1기부터 19기, 요번에 이제 2016학년도에는 19기가 이제 입학하게 되는데요. 19년 동안 저희 졸업생이 1200명가량 나왔습니다. 그 중에 경찰관으로 배출된 인원이 반 이상인 600명 이상 경찰관으로 배출되어 있습니다. 전국에 그 250개 경찰관서가 있는데요. 거기 모든 경찰관서에 저희 동문이 진출되어 있을 정도로 저희는 그 경찰관 배출의 그 요람이자 그 경찰학의 메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저희 그 세안대 경찰인장학과는 그 경찰학 학문을 이제 그 공부하는 곳인데요. 일단 저희는 가장 큰 목적이 그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관 입직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. 뭐 이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경찰학이라든지 범죄학이라든지 이런 그 학문적인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범죄는 이제 왜 발생하고 그 범죄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이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은 어떠한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어떠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학습을 하는데요.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에 그 2014년도에요. 전국에서 이제 경찰청에서 지정 그 경찰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그 경찰 실습이라는 과목이거든요. 그 경찰청 지정 경찰 학점제 운영 대학으로 선정이 3개 대학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이 중에서 가장 또 그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시범 학교로 이제 또 운영이 지정이 되면서 2년 연속으로 경찰청 지정 그 경찰 학점제 운영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. 그 이제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그 뭐 지방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찰 교육원이라든지 중앙 경찰학교라든지 이런 그 경찰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실제로 경찰관들이 그 우리 학생들이 경찰관과 함께 합동 순찰을 하고 음주 단속을 체험하고 수사 기법에 대한 그 현장에서의 그 실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경찰관은 그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무도라는 수업을 정규 교과목에 그 넣어가지고 그 체력 단련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. 네,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인장학과 마찬가지로 이제 경찰관이라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요. 물론 그 경찰인장학과를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다 경찰관으로 진출되는 것이 아닙니다. 뭐 사실 저희가 전국에서 경찰관 배출을 최다로 많이 했다고 하면서 저희가 졸업생 1200명 중에서 600명 이상이 경찰관으로 진출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 뭐 금융기관의 그 보험조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보안업체 아니면은 검찰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교정직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회사의 법무팀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진로로 이제 진학을 하고 있는데요. 무엇보다도 저희 경찰인장학과는 경찰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경찰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학과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.
네, 지금 고3 그 이제 수험생들은 정말로 그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 대학 진학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. 지금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. 왜냐하면 대학 진학 앞두고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까? 나는 앞으로 뭘 해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?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텐데요. 뭐 교수님이 속해 있는 경찰행정학과라고 해가지고 저는 교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경찰행정학과를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정보를 통해 가지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분들, 뭐 형제분들, 뭐 선배 이렇게 많은 그분들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정말 나에게 적성에 맞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의 직업 목표를 어떤 걸 선택했으면 좋겠다. 그거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전공을 선택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.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내가 경찰관이라는 게 적성에 맞고 경찰관이 정말 되고 싶다. 그러한 간절한 희망이 있으신 분이라 하면은 저희 세안대 경찰인정학과를 선택하시면 절대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처음에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대학교 캠퍼스의 환경이라든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대학의 낭만이라든지 그런 걸 그런 요소로 생각하고 만약에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의 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경찰관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면은 저희 세안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선택하신다면 후회하실 일은 절대 없다고 제가 장담드리겠습니다.